지혜를 갖고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 특수하게 부끄러워 하는데 그러나 공천은 매우 다른 조직입니다. 새로 임명된 공수처장조차도 자신들의 헷갈림을 극복하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으로 관련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게 수사를 무작정 맡기놓자는 그 말 타당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옳죠. 또한 현재 이 사건은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경 순직 사망 사건 그 자체는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재판은 군검찰과 군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구역을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위약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서 수사하고 기소가 진행되는데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니까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요. 잠깐만. 한국에서 조합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회에서 집동이 필요합니다.